다음은 오퍼스넷 봐드리겠습니다. 12,5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1%. 자, 추가 매수 가능한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거 오퍼스넷 같은 경우는 한동훈 테마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뭐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차라리 정치 테마주에 끼지 않았다라면 주가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뭐 시가총액 해봤자 1,286억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자, 뭐 재작년에 85억 벌었고, 작년에는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00억 넘게 벌었습니다. 자, 뭐이 매출액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작년에 이 3분기까지 매출액이 거의 뭐 1,500억 가까이, 1,400억이 넘는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재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자, 근데 오히려 이게 좀못 움직이고 역차별 받는 이유가 정치 테마에 뭐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요거는 긴 관점, 뭐 단기간에는 뭐좀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바닥권 근처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바닥권 근처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뭐 4월 12일이 총선인데요. 아마 그때쯤 해갖고는 또한번 정도는 이 정치 테마주들을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추가 매수를 내갖고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거, 그런 부분들은 나올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 하나만 보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뭐 여당 쪽에서 좀잘 되는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또 투기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종목에서 이런 상황이다라면 추가 매수를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따라와 주는 종목이에요. 자, 뭐 지금 작년 3분기까지 100억 넘게 벌었는데 시가총액 1,200억대. 굉장히 싼 주식입니다. 거기다가 그 전에 직전 연도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렇다라면 갖고 있는 정치 테마주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갖고 있는 내재 가치만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총선 전에는 아마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추가 매수 한 부분들, 이 부분은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